최근 SNS에는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코브라를 잡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입니다. 어느 한 도로, 차량들이 멈춰 있고 군중들이 우르르 나와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영상 속에서는 한 남성이 막대기를 들고 휙휙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니 영상 속 물체는 뱀. 도로가에 나타난 뱀 때문에 사람들은 기겁했고 한 남성이 발 벗고 나서 뱀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. 남성은 막대기를 구해와 움직이는 뱀을 툭툭 치고 뱀의 꼬리를 낚아채려 하는데요. 뱀을 잡고 휙 뜨는 남성. 그런데 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. 남성을 공격하려는 듯 고개를 들어 남성의 몸을 감싸기 시작하는데요. 남성은 깜짝 놀라 몸에 붙은 뱀을 떼어내느라 이리저리 몸부림칩니다. 그렇게 몇 분간 계속된 뱀과의 사투 끝에 남성은 결국 뱀을 잡았지만 뱀에 물렸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뱀을 발견했을 때에는 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안전장비 없이 직접 잡으려고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